이렇게 우리 개개인을 다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는 견해가 다르잖아요. 예. 권 교수와 나하고 또 다르고, 나하고 배 교수하고 또 다르고, 같은 것 같은데 또 달라요. 예. 복음주의란 말 자체를 설명하기를 포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제 지도교수였던 도널드 데이트는 하도 사람들마다 다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복음주의자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 안 친한 거예요. 저는 많은 분하고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신약성서 학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현재 부분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임했다는 표현, 임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본문에 충실한 읽기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칼빈주의 전통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알미니안 전통에 서 있는가, 성령운동을 수용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정치적으로 내가 조금 더 참여적인 건가 아니면 좀 배제적인 건가,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대단히 다양한 형태의 복음주의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왜냐하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나 지금 현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 진영에 거하는 사람들의 머리 숫자만큼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다 우군인 줄 알고 앉아있지만 속을 까보면 같이 있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교회 다니시면 안 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속에 우리 한 개인 속에, 심령 속에, 혹은 어떤 교회 속에, 어떤 모임 속에, 집단 속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지고 있는 그 특정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인 완성의 그림을 저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서 본 텍스트를 읽으면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다음에 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시를 읽어요.